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히 조사받으면 그만입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구단주이던 성남FC의 후원금 160억 여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박원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제1야당 당대표를 더구나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나서는 모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에만 눈이 먼 어불성설 주장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먹혀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데 대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공정한 이재명 죽이기이고 남에 대한 수사는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는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곳에는 부패, 조폭,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탓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상식의 구현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히 조사받으면 그만입니다.